안녕하십니까. 성남 출신 경제노동위원회 전석훈 의원입니다. 현대사회는 초연결사회입니다. 초연결사회란 IT 기술을 기반으로 사람과 사람,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이 서로 연결된 사회를 의미합니다. 초연결사회가 진행 중인 바로 지금 이 순간은 현재의 사회 문제를 빅데이터를 활용한 솔루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경기도는 빅데이터 정책에 집중해야 합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해 유능한 데이터 정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빅데이터 안전정책입니다. 경기도가 경기도민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안전한 경기도를 만드는 일입니다. 1029 참사 이후 경기도는 무엇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본 의원은 빅데이터 재난 예측 시스템 구축을 제안합니다. 빅데이터 재난 예측 시스템은 특정 지역에 유동 인구가 밀집되는 것을 감지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해 단계별로 위기 상황을 전달하는 시스템입니다. 인구 밀집도에 따라 1단계는 위기, 2단계는 경고, 3단계는 심각으로 분류합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경찰과 소방서,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전달됩니다. 빅데이터 재난 예측 시스템은 순간적으로 유동 인구가 밀집되어 발생하는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매년 반복되어 발생하는 폭우나 폭설로 인한 사고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빅데이터 복지 정책입니다. 최근 공공데이터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받은 결식아동 급식을 위한 빅데이터 플랫폼을 소개합니다. 결식아동과 급식 지원 가게 그리고 후원자를 연결하는 빅데이터 플랫폼입니다. 결식아동은 빅데이터 플랫폼으로 근처의 급식 지원 가게를 쉽게 찾아 양질의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급식 지원 가게는 더 편하게 결식아동을 도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후원자들은 급식 지원 가게에 직접적으로 후원이 가능합니다. 결식아동을 위한 빅데이터 기반의 새로운 복지 시스템으로 나눔과 후원이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빅데이터 일자리 정책입니다. 현재 경기도 일자리 재단에서 운영 중인 자바바 사이트는 경기도민을 위해 연령층별로 직업 정보를 전달하는 라이프자 파트너로 변화해야 합니다. 경기도민이 평생 단 한 번만 접속해서 등록만 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맞춤형 일자리 정보와 교육 정책을 제공하는 인공지능형 취업 정보 플랫폼입니다. 경기도민이 원하는 일자리 정보를 라이프자 파트너가 맞춤형으로 매칭시켜 줄 것입니다. 초연결사회에서 경기도는 다양한 빅데이터 정책을 시작하기 위한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경제실의 데이터 정책과를 중심으로 현재 부서별, 산하기관별로 흩어져 있는 데이터를 한 곳으로 모은 뒤 수집하고 분석해야 합니다. 경기도의 빅데이터 정책은 대한민국 빅데이터 정책의 표준이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